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4.18 기념 헌화식 사회를 맡은 총무처장 이기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제56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헌화식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이학수 교우회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김면중 4.1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원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영 국회의원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기수 전임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남호 교육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원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선정규 세종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효명 의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길성 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선 석주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창섭 교수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조 전국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훈 총학생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4.18 기념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수 교우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면중 4.1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석주 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구 교수의회 의장님을 대신하여 신창섭 교수의회 부의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조 전국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장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박세훈 총학생회장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18과 관련하여 귀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1960년 4월 18일에 의거가 일어난 지 올해로 56주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4월 18일 오늘이 되면 붉은 철쭉이 캠퍼스에 만개한 가운데 그 꽃빛보다 더 뜨겁고 붉은 마음을 품은 고려대학교 재학생들이 긴 대열을 지어서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까지 행진을 합니다. 이미 9시 반에 학생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세기 넘게 그 당시에 정신을 되새겨왔으며 선배님들은 후배들에게 그 정신을 남기기 위한 헌신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 차가운 겨울 고 이기택 선배님이 비록 우리 곁을 떠나시긴 했지만 이를 추모하며 4.18 고대 정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4.1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여러 회원님들과 김면중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기념하고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학수 교우회장님과 이병선 석주회장님, 정세균 의원님, 또 이인영 의원님, 김영배 성북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 4월 혁명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1960년대에 학생 혁명이 이루어지는 68 혁명으로 이어지고 세계적으로도 학생들이 정치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귀한 역사적인 사건이 된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4월 혁명이 이곳 고려대학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무장된 학생들이 한데 뭉쳐 정문을 박차고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고려대학교 그리고 또 고대생이 어떠한 역할과 소임을 감당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3.1운동에서 나라의 정통성을 찾듯이 4.18 의거는 고대 정신의 지표입니다. 자유와 탐구의 본상인 대학이 어지러운 사회에서 교육구국의 사명을 가지고서 실천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웅변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생들의 숭고한 정신과 정의로운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의 후배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활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고려대학교가 4.18 의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또 기념해온 까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의에 대항하고 부패를 배격하며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용기 있는 태도는 지금처럼 개인적인 안위에만 몰두하는 불안한 시대에 더욱 필요로 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정의, 진리의 선두에 섰던 고려대학교는 현재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56년이 되는 4.18 의거를 올바르게 계승하는 지성으로 성장하여 우리 국가와 사회를 진일보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안쪽으로 놓여서
접근이 불편했던 4.18 기념탑도 많은 학생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올해 손을 조금 보았습니다. 4.18 고대 정신은 오늘 이날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4월 혁명에 우리 고대 선배님들의 숭고한 뜻과 함께 4월의 고대 정신이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대와 지역을 넘어 멀리 그리고 또 깊이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학수 교우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김면중 회장님, 고려대학교 선배 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4.18 어거 제56주년을 맞이합니다. 56년 전 바로 오늘 이 안암동 고려대학교 교문을 출발해 광화문으로 달려간 젊은 고대생들은 한국 민주화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우리 현대사 최초의 민주혁명인 4.19 혁명은 바로 4.18 고대생 어거가 도화선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전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대학 교수 데모에 이어 급기야 불의한 정권이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4.18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4.18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고려대학교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4.18 어거에 참여한 선배들의 숭고한 용기는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계승되어 고려대학교 역사에 빛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4.18 어거를 통해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정신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 정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4.18 어거 56주년을 맞이해 4월의 정신이 다시 한번 고대 구성원들 가슴 속에서 힘차게 약동하기를 아울러 고려대학교의 위상도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20일 타계하신 고 이기택 초대 4.18 혁명 고대 회장님을 추모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이기택 선배님은 4.18 어거의 주역으로서 영원히 고대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4.18 어거 56주년을 맞이해 엄숙한 마음으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교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면중 4.1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방금 이학수 회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4.18의 추모자고 또 칠선위원을 하셨고 우리 4.18의 초대 회장이면서 명예회장직까지 맡고 계신 정말 4.19의 지도자 이기택 씨를 우리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또 일주일 지나니까 이 고려대학에 나온 이 나라 건국 초에 반공 반탁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초석을 놓은 분이고 또 우리 4.18 민주 데모에도 크게 기여하신 정말 이 나라 민주주의의 대부라고 민주화의 대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철승 소속 선생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정말 훌륭한 지도자 두 분을 잃은 데 대해서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명복을 빕니다. 1910년이면 4.18 50주년이 지나고 그해 5월 5일 개교 기념식 날 그 마산에서 마산 상고에 입학도 모두 합격을 한 김주열 열사가 독재자의 총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서 그 행사장 5월 5일 날 우연찮게도 스케줄이 있어서 그 김주열 열사의 누님과 오빠 되는 분이 이 교정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 누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같이 하지 못한 점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고 했더니 무슨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 말씀이 우리는 4.18 고대 투쟁이 있었고 그 다음날 4.19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공산분자에 의한 어떤 음모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민주 열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려대학 여러분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만일에 역지사지라고 우리 고려대학의 4월 18일이 정말 국민적 투쟁이 되고 민주화의 어떤 초석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다음날 4.19 투쟁 전국 각 대학의 4.19 투쟁 여기도 지금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만은 4.19라는 뒷받침 투쟁이 없었으면은 자유당 국회 마산 보고회처럼 공산분자의 준동에 의한 그 하수인이나 또는 거기에 가담된 주범이 되어서 우리가 형교도소에 가고 처벌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고로 4.19와 또 4.18과 과서 마산 3.15 대구 2.28 대전 3.8 대한민국의 4.19 동지는 경쟁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피로 맺은 한 식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속될 때까지 우리는 혈맹의 동지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만약에 우리 4.18의 월계관이 있다 그러면 그 월계관은 서울대, 동국대, 중앙대 4.19를 지도해 주신 그분들의 머리 위에 씌워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 이번에 저는 4.18 고대인데 4.18 고대 내에다가 4.1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 뜻은 총장님이나 교회 회장님하고도 상의는 아직 못했고 앞으로 상의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4.19 행사가 과연 우리 고려대학만의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4.18 행사를 전국에 있는 4.19 동지들을 초대하고
관계인을 협력하고 그래서 정말 4.18을 범 4.18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에서 4.18 그 4.18에 고려대학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고려대학은 빼고 4.18 민주국가 기념사표로 발족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념사 파트는 그쪽에서 담당하고 그럼 함으로써 영구하게 이 나라 역사가 지속하는 한 고려대학이 존속할 거니까 또 고려대학이 존속하는 한 4.18 행사는 더 키워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키워가야 돼요. 그런 뜻에서 4.18 민주국어 기념사표로 발족을 했습니다.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4.18은 정치단체 학생들 운동이지만 4.18은 정치단체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우리는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300명 의원을 뽑았습니다. 총선거일 3일 전에 중량구에서 중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처는 현수막에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이걸 써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를 겨냥한, 유권자인 국민을 겨냥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냐, 한참 생각을 해도 얼른 해답이 안 나올 정도로,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 얘기를 듣고 지나갔습니다만은 결과를 보니까 정말 총칼로 해결 못하는 투표로 해결을 하는 그러한 참 냉엄한 그 선거를 저는 구경했습니다. 집권당이 그 맞은 현재 집권당에서 맞은 충격이 총알의 몇 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앞으로 개정돼야 할 일이 많고 고쳐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경제인, 문화인, 법조계 다시 한번 환골탈퇴하는 그런 정신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시간에도 저 북에서는 핵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청와대, 미국의 백악관 하루아침에 잿더미 맺는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19 정신인 자유와 민주와 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만은 4.19 정신은 민주, 자유, 정의. 학교의 정신하고 4.19 정신하고를 합해서 각계각층에서 정말 지금부터서 이 나라를 지키고 건국한다는 심정으로 4.19 동지들은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시점에 있다. 염려 총장 말씀하신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은 3.1 만세 운동서부터서 그 정신의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일운동의 원천은 3.1운동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건설하는 원천은 4.19 정신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생활화되고 또 후세에게 전수되고 그럼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의 국체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4.19 정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장을 할 때 북한의 핵을 능가하는 힘이 나올 것입니다. 또 4.19 운동을 욕심 같아서는 저 북녘 땅으로 수출해서 북녘에서도 독재자를 그 응징하고 정말 자유스러운 이북 국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통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 4.19의 완성도 있습니다. 4.19가 미완의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4.19의 진정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힘이 고려대학 이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과 염조총장 이기수 회장 다 같이 그러한 장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우리 같이 머리맡에서 고민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4.19 우리 서대문에 가면 3개 단체 회원이 있습니다. 3개 단체 전직 회장, 현직 회장 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선 석주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와 역사를 같이 해주신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박세훈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재학생 여러분, 교정을 붉게 물들인 진달래와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4.18이 찾아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역대 총학생 회장단 모임인 저희 석주회는 모든 고대인과 함께 특별히 이날을 기억하고 축하하고자 합니다. 4.18이 도화선이 된 민주혁명의 결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총학생회가 중심이 된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은 4.18 정신을 이어받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태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선봉에 나섰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눌린 자를 쳐들기에 굽은 것을 펴기에 청춘을 던졌고 자유, 정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올해 4.18은 어쩌면 제2의 4.18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만한 4.13 총선의 울림과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맞게 되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56년 전에 학생과 시민들이 피를 흘려 국민 위에 군림한 부패한 정부를 무너뜨렸다면 4.13 총선은 표로서 선거로서 역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오만한 권력을 심판했다는 점에서 서로 맥이 닿아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이번 총선의 주역이신 정세균 선배님 또 이인영 의원님 저희 석재 회원님들이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석주의 그 고려대학교 2대 총학생회장이신 김유진 선배님을 비롯해서 석주의 많은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56년 전에는 그리고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에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희생의 역사 덕분으로 우리는 이제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심판하는 그런 시대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의 괄목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용적인 민주주의가 그만큼 진전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우리 젊은이들을 깊은 좌절에 빠뜨리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금수저, 흙수저란 이런 말이 자괴감과 함께 회자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노력하는 만큼의 기회가 열리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염주호 총장님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적장학금 폐지 등 우리 모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응원하고 또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히 정성을 들여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4.18 50주년에 이런 교훈을 여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네 분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잠시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릴 분이 있습니다. 예. 고 이기택 교우님의 사모님께서 이 자리에 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사모님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 순서입니다. 고대 4.18 의고 실록을 이학수 교우회장님께 증정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57학번 편찬위원 중 한 분이신 독고종훈 선배님께서 증정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책자는 고대 4.18 의고 실록으로서 약 600페이지에 걸쳐 2년 동안 원고 수집, 검증을 마친 자유, 정의, 진리, 고대 정신의 기록입니다. 교회장님께 편찬위원 일동을 대신해서 증정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후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외 귀빈 및 교무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